캠보드가 있으니까 계속 타고 놀고 있었거든요. 너무 정신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PD가 아 진짜 정신 사납네 하면서 부러움이 느껴졌어요. 아, 사실 부러워서 한 말이었어. 근데 그리고 휘인이가 뒷담을 하고 싶어 했어. 아 진짜? 아 맞아. 언니는 엔젤을 하고 싶어 했어요. 묘한 상황인가? 내 스타일은 더 엔젤이다. 아, 내 스타일은? 아, 너 만약에 답답하면 네가 달태가 해야 돼. 아니! 아, 우리 뚜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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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워져서 이것도 알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자, 여러분 마마무의 명곡 퍼레이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니가 커서 슬픈 아이. 니가 너무 커가지고 축소하고 오세요. 축소가 있어요? 네,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 했죠? 명곡 퍼레이드를 저희가 했는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공연에 많은 분들이 어제 이제 좀 후기를 저도 좀 찾아봤는데 뭐라세요? 앵콜 콘서트임에도 굉장히 많은 게 바뀌었다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진짜 정말 진짜. 여기서 잠깐 저희가 어필을 하자면 저희가 6월 6일에 미국 투어에서 도착을 했는데 저희가 그 다음날부터 지금까지 정말 계속 연습을 했어요. 7일부터 그렇죠. 진짜 신기해서 시차 정말 시간도 없이 그냥 몸이 적응했잖아요. 이 연습 덕분에 약간 어필해봤습니다. 어쨌든 다음 무대가 굉장한 무대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 이름하여 그 시절 마마무. 그 시절 하면 같이 해줘야지. 해피팅 재질이었어. 아 그냥 외쳐 포창해. 그 시절 마마무. 오케이. 과연 어떤 시절의 마마무를 볼 수 있을지. 어허? 바로 한번 가볼까요?